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디포메이션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나온 크림슨 윙스라는 제품입니다. 지원에서 나온 스타스크림이죠. 최근에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 제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품 출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MP52의 KO 제품이다 뭐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하셨는데 아예 제품 자체가 다릅니다. 뭐 크기도 그렇고 변신 설계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요. 그냥 자체 설계해준 그런 제품처럼 나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변신이 되게 찰지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디포메이션 스페이스 DS01 크림슨 윙스 트랜스포머 지원의 스타스크림 제품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으로는 이렇게 살짝 씩 한쪽 입꼬리 올라가서 웃고 있는 듯한 얼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듯한 얼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얼굴은 그냥 근엄한 표정의 얼굴이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이렇게 페이스 파츠 빼주고 다시 변경해주며 이렇게 썩소를 짓고 있는 스타스크림의 얼굴도 가능한데, 아 진짜 얄밉게 생겼다 얘는. 진짜 캐릭터 디자인을 잘해준 것 같아요. 얼굴 파츠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고급진 건 이제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이 페이스 파츠에도 펄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퀄리티 고급진 거는 이제 마스터피스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아예 별개의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그런 제품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널레이 빔, 널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마스터피스에서는 이제 따로 파츠를 빼지 않고도 변신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줬으면 얘는 이제 따로 부품을 빼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 중에 하나는, 와 진짜 이게 너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돌려서 이렇게 넣어도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돌려서 넣으면 들어가지는데 이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러다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이 튼튼하지 않으면 여기 위쪽에서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조금 찢깁니다.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널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비클 모드 시에 변신도 가능하고 이렇게 끝에를 뾰족하게 빼줄 수도 있고요. 이펙트 파츠 같은 거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부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스타스크림의 얼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에 뒤지지 않는 얼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무광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신하다가 도색이 조금 까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은 콕핏이 열리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가동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제일 큰 장점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트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스타스크림이에요. 등짐도 하나 없는 그런 깔끔한 옆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날개 쪽에는 몰드 심심치 않게 잘 파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판도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변신하는지 처음엔 감이 잘 안 왔어요. 이 얇은 가슴 안에 모든 부품이 다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다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 스페이스 DS01 스타스크림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게끔 설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처럼 이렇게 귀도 움직여져요, 변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목이, 이렇게 목관절을 넣어줘가지고 살짝 이렇게 숙이는 듯한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을 들어볼 수 있는 얼굴까지 다 가능하게끔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접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펼쳐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동을 하실 때는 날개를 조금 치워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라쳇으로 들어가 있는데 되게 굉장히 많이 부드러운 라쳇입니다. 무거운 거 들면은 조금 지탱 못할 그런 라쳇. 그리고 어깨 이렇게 옆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어깨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손을 더 안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관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게끔 설계는 해줬는데 이 무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팔꿈치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해서 거의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뒤로는 이렇게 살짝 꺾어져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꺾어지지 않는 점 조금 아쉽고, 그리고 전지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지가동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사실 막 이런 핀 있는 쪽에 백화도 오고 그랬거든요, 제 마스터피스는. 근데 전지가동 손가락 퀄리티가 굉장히 뻑뻑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관절 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도, 아 그래요, 이게 오리지널 전지가동이지. 그리고 엄지도 끝에 뿌리 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이렇게 2단으로 접히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놀아줄 수 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허리. 야, 마스터피스도 못해낸 걸 얘네가 해냈어요. 허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진짜 설계 잘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축을 이렇게 빼주면 살짝 이렇게 앞으로도 굽혀줄 수 있는, 야 이걸 또 해냅니다. 사실 이런 조형에서 허리가동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의 스커트가 거의 부러질 것처럼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옆에 스커트도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라체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뒤로는 이 정도 뒷 부품에 걸리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접히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 변신할 때도 안 쓰는 관절을 왜 넣어 놓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이렇게 올리면은 요거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관절을 빼주면 이런 식으로, 와, 아예 그냥 앞차기를 가능하게끔 관절을 넣어 줬습니다. 저거를 변신할 때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줬네요. 제가 진짜 저런 관절은 또 처음 봤어요. 다리 올리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중 관절 빡빡하게 라쳇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은 앞뒤 가동은 따로 안 되고, 뒤꿈치 이렇게 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 발목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앞뒤 가동 없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스터피스랑은 다르게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보이는 이 발가락이 합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도 조금 있어서 무게는 이제 약 462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 머리 옆에 부품까지 약 2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MP36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메가트론이랑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근데 뭔가 비율이 늘씬늘씬해져서 늘씬해 보이는 메가트론이랑 케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MP52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 진짜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짜리몽땅해 보이지? 되게 귀엽게 잘 나왔다고 되게 만족했는데 막상 이런 늘씬한 애 옆에 있으니까 뭔가 짜리몽땅해 보이네요. 전체적인 색감은 MP52 스타스크림 자체가 조금 더 어두운 회색 계열이고, 이거는 조금 밝은 회색 계열.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MP36과 MP52 제품과 같이 한번 놔둬봤는데, 이게 이렇게 두니까 또 막상 마스터피스가 좀 이질감이 들어요. DS01이랑 메가트론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MP52 스타스크림 KO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메이션 스페이스 DS01 크림슨 윙스 지원 스타스크림 제품의 변신 영상인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무기 빼줄 거예요. 진짜 안 찢기게 윤활제 먼저 발라주시거나 정말 조심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이렇게 살짝 빼서 이런 식으로 빼줘야 부품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빔 넣어주고 180도 돌려주고요. 안으로 넣고 다시 딸칵 하고 닫아주고, 이제 전투기에 껴줄 미사일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옆으로, 여기도 옆으로. 부러지는 거 진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빔 안으로 넣어주고 돌리고, 그리고 넣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을 안쪽으로 넣어줄 건데, 엄지는 이렇게 쭉 펴서 안쪽으로 꾹 이런 식으로 손모양이 정리되게끔
해주셔야 안쪽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열고 안쪽으로 넣고 닫아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열고 안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아,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살짝 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을 뺄 거예요. 이 자,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 가운데 있는 부품을 아, 손가락이 들어갈 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걸로 살짝 이렇게 들어서 올려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살짝 피해서 뒤로 들어 올려줍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살짝 이렇게 뒤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날개는 옆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변신하기 조금 용이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슴 있는 부품 뺄 건데 가슴 안쪽에 살짝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살짝 들면서 옆으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 이 설계 보이세요? 진짜 마스터피스랑은 완벽하게 다른 복잡해 보이는 그런 설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뒤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콕핏 부분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축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서 스타스크림 얼굴은 살짝 눌러주면서 넘겨주고 여기 부품 가운데 쪽으로 딱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살짝 돌려서 옆으로 빼고 다시 돌려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빼서 돌리고 빼고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딱 하고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기수 끝부분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앞에 콕핏 부분은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여기 부품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하면서 돌려주고 여기 살짝 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밀어 넣어 주고요. 이렇게 끝까지 살짝 하고 고정해 주고 옆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 주고요. 이 부품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잘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부품은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맞게 안쪽으로 밀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기수 부분은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살짝 밀어 내려주고 여기 앞쪽에 부품이랑 이렇게 맞게끔 그리고 여기도 딱 꾹 하고 닫아주고요. 야, 이제 기수가 끝났어요. 복잡한 변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슬라이드해서 바깥쪽으로 꾹 하고 가지고 와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팔 부분 여기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돌려줄 건데 여기 살짝 날개 부품 살짝 돌려주고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팔은 이 상태로 접어놓은 상태로 여기 끝에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이 상태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부품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여기 날개 끝부품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내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려주고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로봇 모드 때 무기 꼈던 이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등 뒤에 있는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돌려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 이 영상만 보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시면서 어디 부러지거나 너무 격하게 걸리는 부분은 힘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 얼굴 옆에 있던 이 부품들은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살짝 하고 닫아주고 여기 슬라이드 이용해서 밑으로 쭉 하고 내려줍니다. 딸깍 소리 날 수 있게끔 끝까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은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밑으로 딸깍 하고 가지고 내려와 주고 가슴에 있던 부품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보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품이 더 위로 갈 수 있게 팔보다 정리해 주시고 여기 더 한 번 더 접을 수 있는 이 부품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꾹 하고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은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팔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등 뒤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집히면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차피 지금은 바로 다 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주면 거의 비행기의 뒷부품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을 해주실 건데 다리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스커트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내려올 거고 이런 식으로 딱 접어서 이렇게 합쳐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쪽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습니다. 야, 스커트까지 변신을 시켜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살짝 모아주고요. 이쪽 부품도 이렇게 내리면서 저 가운데 있는 조인트가 맞을 수 있게끔 해줄 거고 이 무릎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들어서 내려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서 내려줄 거고 외국의 유튜버 유명한 분 거 보니까 이거를 안 내리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변신은 돼요? 어쨌든 그래서 가운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꾹 하고 눌러서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변신을 해줄 건데 이 다리 쪽에 크게 걸려있는 조인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품을 살짝 위에 건 눌러주면서 여기는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누르고 이거는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바깥쪽으로 빼줄 거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빼줄 거고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발바닥을 펼쳐줄 건데 이 상태로는 절대 부품에 걸려서 안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준 다음에 돌리다 보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딱 이 구멍이 나와요. 이 구멍이었을 때 살짝 이렇게 발바닥을 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렇게 펼쳐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매트하지만 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색 까지는 거 진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안 까질 수가 없긴 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펼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살짝 발바닥 빼줄 거고 빼준 다음에 이렇게 펼쳐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펼쳐주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파란색도 이렇게 쭉쭉 펴주고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이 회색 지탱하는 부분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날개 있는 부품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 야 설계 진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품 펼쳐주고 옆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 쪽도 이렇게 펼쳐주고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내려줄 수 있고요. 이 부품 이 상태로 돌리고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 맞게끔 꾹 하고 눌러서 고정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는 그냥 다 펼쳐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날개 부품은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오면서 딱 하고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살짝 펼쳐주고 날개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끝에도 펼치고 안쪽으로 슬라이드 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슬라이드 해서 안쪽으로 돌리면서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반대쪽과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맞추면서 딱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꾹 하고 껴줄 거고요. 여기 밑쪽에도 조인트 살짝 하나 약하게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그쪽도 이렇게 꾹 딸칵하고 껴주면 이제 다리는 준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있는 부품은 살짝 이렇게 빼줘서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기수 부분부터 안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 내려가냐면 여기 끝에 있는 빨간색 부품이 여기 안쪽에 빨간색 부품에 안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안쪽으로 꾹 밀어 넣어줄 때 이 부품 옆으로 살짝 피해서 내려줄 거고요. 그래서 방향 맞춰서 이렇게 기수 쪽 해서 저 안쪽에 이 빨간색 힌지 쪽이 완전히 안착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여기 옆에 부품으로 고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기수 쪽이 완성이 됩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이 뒷기수 부분이랑 살짝 뜨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변신을 잘 못 시켜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정리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기 옆에 부품을 이렇게 벌려 줄 수 있어요. 여기를 벌려 줘야만 이제 팔이 제대로 안착이 됩니다. 여기 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상 복귀 이런 식으로 딱 안착돼서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도 걸리는 부분 없이 이렇게 딱 가지고 내려와 주고 여기 가슴 앞판에 이 부품을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가운데 딸칵 하고 고정되게 락을 걸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등판을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펼쳐 줄 거예요.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딱 이제서야 조금 고정이 되네요. 가지고 내려와 주고 쭉쭉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판은 이런 식으로 잘 펴주고 날개 방향도 맞춰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다리통에 있던 이 부품이 여기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여기 위에도 부품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옆에 있던 이 부품으로 여기 두 개 조인트를 조인트에 맞게끔 딱 부착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품 가져오면서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방향 맞춰서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부스터 쪽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 달랑거리던 거 이렇게 안쪽으로 꾹 눌러서 빈 공간을 메꿔주면 됩니다. 잘 안 들어가면 살짝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방향도 잘 맞고 어디에는 뒤틀린 데 없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도 이렇게 꾹 하고 넣어주고요. 이 부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앞쪽으로 이렇게 펼쳐줘도 됩니다. 뭐 빨간색 쪽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뭐 원하는 방향처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날개 뒤쪽에 있던 이 부품 여기부터 먼저 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펼쳐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날개를 가지고 오면서 이 큰 조인트에 맞게끔 살짝 들어서 밑으로 꾹 하고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꾹.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구멍에다가 미사일 여기도 엄청 빡빡해요.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이렇게 미사일까지 다 껴주시면 디포메이션 스페이스 크림슨 윙스 G1 스타스크림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그 난해한 설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단차 하나 없는 와 진짜 깔끔한 변신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정말 만족할 만한 비클 퀄리티가 나와주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드네요. 원래는 같은 캐릭터를 안 모으기 때문에 둘 중 하나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거 나름대로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제품 진짜 깔끔한 비행기 모드 그 다음에 깔끔한 배면 부위 뒤에도 뭐 흠잡을 데 없이 진짜 깔끔하게 나왔고요. 기수 부분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랜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랜딩 기어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 부품 무릎 안쪽에 이렇게 돌려주면 랜딩 기어가 귀엽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안착시켜주면 사실 잘 굴러가진 않아요. 근데 랜딩 기어가 나와서 뭐 지탱해줄 수 있다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콕핏이 앞으로 살짝 빼서 제대로 열립니다. 사실 이런 전투기 비클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콕핏 열리는 거 그리고 조그만 미니 피규어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이렇게 잘 열리고 이거는 마크로스의 히카루 탑승은 해줄 수 있는데 조금 히카루가 크네요. 목이 살짝 숙여지는 그런 히카루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조그만 피규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태워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포메이션 스페이스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근데 진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마피 스타스크림이 워낙 진짜 잘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달랑거리네. 그냥 받아보고 어떤 설계 있나 하고 만져보고 팔아야지 했는데 와 은근히 복잡한 설계에 단차 하나 없는 변신 시퀀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모드 시에 가동성도 좋고 굉장히 기대 안 했다가 만족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몰드들 이거 마크 붙여줘야겠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디포메이션 스페이스 DS01 크림슨 윙스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 스타스크림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